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오 대장주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이후 처음으로 상반기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8%, 영업이익은 44.5% 증가했는데요. 이 CMO 위탁 생산 사업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1, 2, 3 공장이 모두 풀가동에 들어가고 있고 또 환율의 상승한 영향도 있었다고 하고요. 여기에 자회사 삼성 바이오에피스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완전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5월부터 실적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이 바이오에피스의 실적이 전 구간 반영되면 실적 성장세가 더 가파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올해에도 실적 신기록 행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 78%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올 상반기에만 누적 수주 총액이 79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올해 연간으로는 매출액이 2조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에는 4공장 가동도 앞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와 함께 또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지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LG화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은 매출액 자체는 분기 기준으로 최대였지만 영업이익이 59% 줄어들었습니다. 유가 상승 때문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때문에 석유화학 업황이 둔화되면서 제품 스프레드가 악화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수익성이 둔화된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첨단 소재 부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이니켈 양극재와 반도체 소재 등 고수익성 제품 중심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하반기에는 역시 전망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유가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글로벌 수요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석유화학 부문의 부진한 우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양극재 사업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함께 배터리 소재 신사업이나 차세대 소재 부문에서 인수합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도 부진한 전망과 또 사업별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부품주 두 종목, LG이노텍과 삼성전기입니다. 모두 2분기 실적이 괜찮았는데요. 먼저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인 2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고요. 또 삼성전기와의 차이점은 전 사업 부문이 함께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카메라 모듈을 담당하는 광학솔루션과 기판 소재 그리고 전장 부품 사업까지 모두 실적이 증가했고요. 또 3분기는 성수기이고 하반기에는 역시 아이폰향 수혜 기대감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IT 세트 수요 둔화로 카메라 모듈 사업은 부진했지만 MLCC의 전장 수요가 늘고 또 반도체 패키지 기판 매출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삼성전기는 최근에 이 반도체 패키지 기판 사업에 굉장히 또 투자를 강화하면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버용 FC BGA의 양산을 시작하고 2024년에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LG이노텍보다 가격 메리트가 높다는 점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한 각각의 분석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이 미국 내 최초로 양극박 생산 기지를 짓습니다. 자회사 롯데알미늄과 함께 3,300억 원을 투자해서 이 롯데알미늄 머티리얼즈 USA라는 현지 합작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이 생산 기지는 약 3만 6천 톤의 생산 규모로 2025년 상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를 통해 롯데케미칼은 전해액과 분리막 소재에 이어서 이렇게 양극박 소재 사업에도 새롭게 진출을 하게 됐고요. 미국 배터리 소재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석유화학을 넘어서 다양한 신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행보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도 모두 살펴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두원이었습니다.